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토마토 열매를 크게 또 다수화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잘해주면 됩니다. 부지런하게 이렇게 옆에 나는 이런 겨순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토마토가 겨순이 없어야 토마토가 열매로 영양분이 가서 열매들이 아래서부터 엄청나게 크게 열립니다. 이렇게 옆에 나는 겨순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자. 자, 이런 식으로 위에 겨순이 나죠.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잘해줘도 토마토는 엄청 아래서부터 커지면서 엄청 많이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 아래 꽃이 피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싹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싹이 나는 것을 끊어줘야 양양이 열매로 갑니다. 자, 끊임없이 겨순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토마토는 겨순이 엄청 많이 퍼져서 열매들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방울토마토나 큰 토마토를 키울 때는 겨순을 잘 제거해 주면은 다른 거안 해도 완전히 열매가 크고 다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자라고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중인데 아래서부터 이제 열매가 커질 겁니다. 자, 방울토마토도 볼까요? 자, 아래서부터 지금 열매가 이제 커지고 있죠. 예,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순만 잘 제거해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커지기 때문에 알맹이가 커지고 또 다수확을 할 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방심하면 겨순이 엄청 많이 자라서 알맹이들이 완전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크고 좋은 알맹이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기 위해서는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로 곁에 나는 겨순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파리 하나에 이렇게 겨순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겨순들을 다 제거를 해주면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알맹이들이 이렇게 커지게 되게 됐습니다.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 크게 키우면서 많이 따먹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겨순만 제거해주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꽃이 피니까 벌들이 또 올라오네요.